KBS 여자 프로볼링 대회 평택 K2 볼링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꿈나무 스카치 경기 양수진 강정화조와 이영승 윤희경조의 대결입니다. 자, 강정화 선수의 딸인 양수진 양. 자, 현재 청학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전국 남녀종별 선수권 대회 개인종합 1위의 딸. 자, 역시 전국 대회에서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선수인 만큼 네. 스트라이크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세한 보시죠. 일반인 못지않게 손목에 꺾임 상태 커핑이 상당히 좋고 왼쪽 발 슬라이딩 길이도 아주 좋아요. 쭉 파울라인 앞에까지 끌고 가고 공에 리프팅하는 자체도 아주 좋습니다. 엄지가 먼저 빠지고 나서 충분히 중략지로 들어올리는 아주 기본기가 잘 돼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이영승 양인데요. 곡성중학교 2학년. 네, 스트라이크예요. 이영승 선수는 윤희경 프로의 딸로 전국 소년체전에서 개인 금메달을 따낸 경력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여자 선수 치고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굉장히 높은 백스윙에 서포트를 착용하지 않고 손목을 저만큼 버틴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거든요. 네, 중략지 엄지 빠지고 중략지 빠질 때까지의 그 타이밍도 상당히 길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딸들이 먼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줬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윤희경 선수. 자, 윤희경 선수는 6번, 10번이 나오면서 더블에 실패했습니다. 자, 원일상사 소속의 윤희경 선수 스톤 클래식에서 1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스페어 처리는 이제 딸이 하겠습니다. 네. 두 팀 모두 다 처리를 했죠. 자, 오늘 뭐 엄마 입장에서 오히려 딸들이 아주 든든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네, 그럴 거예요. 지금 이영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백스윙도 안정돼 있고 저렇게 백스윙 높을 때는 잘 타이밍이 안 맞거든요. 네. 자, 프로일기 강정화 선수 지난 마스터즈 대회에서 8위에 올랐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자, 강정화 선수도 6번, 10번 두 핀이 남았습니다. 지금 딸들이 모두 스트라이크 기록했는데 지금 어머니들이 다 스트라이크 기록하지 못하고 네. 8개씩만 처리가 됐어요. 네. 자, 양수진 선수 스페어 처리하죠. 이때 얼굴이 엄마랑 많이 닮았네요, 양수진 선수. 참 학생 선수들이 저렇게 안전된 자세로서 볼링을 구사한다는 것이 한국 볼의 그 볼링의 앞날이 참 밝아요. 왜 그러냐면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뭐 청학중학교라든가 곡성중학교 아주 지도자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 같아요. 아주 기본기가 잘 돼 있어요. 3프레임. 슛! 10번 핀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4번, 7번, 10번. 자, 오늘 강정화 선수와 윤희경 선수 모두 딸 앞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더구나 또 한 팀이다 보니까 네.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또 부담감이 많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양수진 선수. 4번, 네. 7번. 일단 두 핀만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핀이 남은 개수가 많은 쪽으로 일단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도 상당히 발육들이 좋아요. 자, 네, 뭐 그래야... 165cm, 예. 168cm 신장이 아주 좋은데요. 자, 윤희경 선수는 이번에 10번 핀. 자, 빨리 좀 엄마 선수들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줘야 네. 딸들이 초구를 칠 기회가 올 텐데. 네, 명예 회복을 좀 네. 해야겠죠. 네. 자, 아직 넘겨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지금 프로볼러로 활동 중인데 빨리 어떻게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네. 아, 네, 안정돼 있어요. 어린 나이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구력 2년과 5년이 지난 양수진 선수와 이영승 선수. 확실히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런지 축구 네. 자세가 아주 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영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를, 즉 아대를 착용하지 않고 지금 볼링 구사한다는 게 어린 선수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손목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만큼 이제 볼을 운반할 동안에 타이밍이 상당히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목의 힘으로 많이 버티고 있는데 진짜 놀랬습니다. 그것도 특히 여학생이 서포트를 착용하지 않고 저렇게 14파운드의 볼을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좋아요. 네, 손목 보시고 체구가 상당히 이렇게 마른 편인데도 네. 백스윙이 아주 대단합니다. 스페어 처리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이영승, 윤희경조가 12점 정도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강정화 선수의 딸인 양수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력이 상당히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아주 잘 잡혀 있어요. 강정화 선수, 이번에는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자, 자 엄마들이 너무 미안한 마음에 딸들 얼굴을 제대로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긴장을 했는지 네. 조금 강정화 선수가 엄지뺀 릴리즈 타임이 좀 늦어요. 예, 늦다 보니까 이제 10번 핀이 남고 말았는데요. 예. 자, TV 중계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프로 선수들이 조금 더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자, 4프레임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이제는 좀 스트라이크 좀 기록해 줄 만도 한데요. 네. 자, 강정화 선수 5프레임. 자, 기대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네, 좋아요. 네. 자, 또 딸과 포옹을 한번 했고요. 강정화 선수 드디어 이번에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자녀가 볼링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교육시키는 부분에 있어, 훈련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훈련비라든가 또 게임비라든가 장비 구입비라든가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자, 아깝게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창고서나 책을 사는 것보다도 볼링을 하는 것이 조금은 더 경비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어지간한 부모들의 적극성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죠. 네. 자, 이영승 선수. 네. 10번 핀 잘 처리가 됐죠. 자, 이영승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좋은 점, 장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지금 엘보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 네. 어린 선수지만은 백스윙이 끝나자마자 엘보, 즉 팔꿈치를 먼저 구부려서 회전을 만들어내는 자세가 아주 잘 잡혀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력이나 모든 RPM 같은 것이